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7 예고입니다. 정체 전선이 남해 쪽으로 남하해 주강수대가 제주와 남부지방에 형성되면서 오늘 하루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일부 지역에는 250mm 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오는 8월 4일고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방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장 측이 대북 접촉 신고를 지난 27일 통일부에 제출했다며 신고서를 검토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원 냉장고 연가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은 불송 치료했습니다. 잠시 후 MBN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